날씨가 이제 선선해졌어요. 굉장히 시원한데 그래도 아직의 여름의 그 기운은 좀 남아있기에 오늘 열심히 한번 또 한번 먹기 위해서 윤택의 지붕 없는 식탁이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은 저 이곳입니다. 제주 은인의 해장국. 해장국계에 제가 뽑는 1위. 제가 뽑는 1위. 원래는 뭐냐면 아니 뭐 하러 왔어? 네네. 밥 먹으러 왔어요. 네. 와! 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야, 식사하시고 나오시는 거예요? 어. 식사. 야, 입만 더. 야. 야, 네. 아, 그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예, 예, 예. 야, 그래도 네. 너 그때 저기만 다녔잖아. 네? 저기만 다녔잖아. 어디요? 시골만 다녔어. 예, 예, 산속에 다니죠. 네. 야, 야, 임마 너 임마 너 무지하게 컸다 임마 너. 아 근데 그 저 여기서 식사하셨어요? 응. 맛이 어떠신데요? 좋다. 이거 어때요? 좋다. 좋죠? 네. 아이고 맛있게 드셨다니까요. 저도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하는 건 아니지? 제가 하는 건 아니죠. 예, 감사합니다. 이 은인의 해장국이라는 곳을 어디서 처음 만났냐면은 바로 제주도. 아 진짜 죽어 죽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점심시간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 은인의 해장국이 바로 이 서울의 상경에 있는 곳이에요. 아주 그냥 후루룩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지금 시간이 11시 35분입니다. 자 은인의 해장국 들어가볼게요. 아 손님들 꽤 많네.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모.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오늘 유튜브 촬영하려고요. 저 뭐 촬영하려고 팬이에요. 네. 네, 사진 어디 있어? 아 사진. 네. 윤택이 지붕 없는 식탁이라고? 네. 제가 뭐 했는데요? 제가 지붕 없는 곳에서 먹느라고요? 맛있게 네. 네. 제주 은인의 해장국 한 그릇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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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식탁도 가져오셨죠? 네, 식탁 가져왔죠. 네. 아, 시원해. 아, 이렇게 시원한데 있는데. 왜 이렇게 밖에서 먹으려고 그래? 여기가 자리가 좋은데? 여기가 자리가 좋은데? 그래 여기 뜨거 그래 여기 앉자. 안녕하세요. 이렇게 저 이 야외에다가 이 밥상을 차릴 때면 사람이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한번 차려보겠습니다. 나왔어요. 벌써 나왔어요. 벌써 나왔어요. 저 주세요. 아, 지금 말을 더듬기 시작했네. 주세요, 주세요. 이야, 빠르다, 빨러. 어쩜 이렇게 빨리 나왔어요? 어머, 이거 식기 전에 먹어야 되는데 빨리 먹어야겠네. 네. 아이고. 여기는 이 간 마늘을 이렇게 한 숟가락 듬뿍 넣어서 이렇게 먹는 게 아주 일품이에요. 먹고 나면 입안에서 이제 마늘 향이 조금 도는데 여기 보면은 아 이거 봐요. 고기, 콩나물 아주 여기 보면은 이거 선지하고 와 굉장히 지금 많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밥 먹는 거 찍고 있어요. 일단 기가 막힌 게 국물이 끝내줍니다. 여기도. 네. 아우, 콩나물 잘 시원하게 우려낸 그 맛과 함께 그 진한 육수가 배어 나오는 거. 밥은 이렇게 저 네? 흥미진진하다. 한 숟갈만. 깍두기가. 여기가 깍두기가 또 맛있어요. 그냥. 본격적으로 제주 은인의 해장국. 제주도 갔다가 지인의 소개로 이 집을 갔는데 아 너무 맛있는 거야 진짜. 미쳐버리겠더라고. 그래서 계속 생각이 나.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생긴 거야. 야 진짜 뻔질나게 왔다. 뻔질나게 왔어. 아우 첫사 들어갑니다. 아우 좋아. 아 이 냄새 좋아. 아 이 국밥.
콩고기 소스다. 당면하고 콩나물하고 섞이면 그 묘한 그 식감이 있어요. 탕탕하면서도 그거 아삭아삭함. 가끔 바사지 가면 당면이랑 콩나물을 섞어서 이렇게 해놓은 데가 있어요. 비주얼은 별로인데 진짜 맛있어. 아, 내가 어저께 만약에 술을 한잔 했다 이건 더 맛있지. 난리 납니다 이거. 고추. 맛있겠어요. 아, 예예예. 안녕하세요. 예. 그냥 개인적으로 매운 고추를 초반에 좀 많이 먹어줘야 입안이 얼얼하게 매우면서 뜨거운 것도 더 뜨겁게 느껴지니까. 난 국밥 씹는 거 진짜 용서 못하거든요. 이 고기랑 당면이랑 파하고 콩나물이랑 이게 적절하게 섞이면서 씹히는 맛이 아주 예술이에요. 그리고 이 집은 포장을 하면 기본적으로 양을 많이 줘요. 포장을 해서 집에 가서 먹으면 여럿이 먹을 수 있어 진짜로. 야, 그래야. 야? 아, 점심시간이 되니까 지금 손님들. 아니, 아유, 안녕하세요. 근처에 자주 오시나 보죠? 네. 특별히 찾는 이유는? 특별히 찾는. 맛있으면, 그치?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네. 아, 땀만 들어간다. 어서오세요. 네, 자, 들어오세요. 네, 자, 이제 들어오세요. 지금 점심시간이 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몰리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식사를 맛있게 하고 계시고요. 어디서 오신 거예요? 저기 양평동에서 지금 왔어요. 양평동에서 이거 드시라고? 네. 어제 술 많이 먹어가지고. 아, 좋다. 뭐 술도 한잔 드셨으면 한 찍을 노래도 괜찮네. 네네, 괜찮습니다. 한 장 찍을 때 윤택TV 구독과 좋아요 같이 부탁드릴게요. 네. 야, 양평동에서 일부러 해장하러. 양평해장국 유명한데. 응? 아니, 근데 지금 이렇게 윤택의 지붕 없는 식탁이라고 그래요. 지붕이 없는 곳에서 식사를 하면? 햇볕. 네. 아, 햇볕. 소풍 온 느낌으로. 맛은 있으세요? 아, 그럼요. 이거 뭐 제가 뭐 어마어마한 단골이라서요. 자꾸 생각나요. 노란 우울 때마다 생각나. 계속 중독성이 좀 있는 거 같아요. 그죠? 네.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응. 아. 아, 또 아가리가 강해지나가네. 야. 평소보다 진짜 빨리 드시네. 아, 완전! 근데, 오늘따라 이렇게 한 그릇을 먹었는데, 배가 안 부드러운 느낌이 들지? 이상하네. 아, 진짜 맛있게 먹었다. 한 그릇 더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제주도에서만 느낄 수 있는 아주 인생 맛집. 그거를 이제 서울에서, 이 홍대에서 느낄 수 있다는 건 진짜 대단한 감동이었습니다. 자, 윤택의 집 없는 식탁은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전 세계 어느 곳에서 지붕 없는 곳에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인의 해장국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어떻게 지붕 없는 식탁. 자, 우리 이제 정리하자. 정리하고. 사장님. 이거 두 개만 시켰어? 세 개요. 세 개 시켰지? 어. 세 개 맞죠? 세 개. 네. 아, 하나 더 먹어야 돼. 바로 아까부터 아가리차 못했으니까 제가 오늘 아가리차를 못해가지고 너무 뜨거울 것 같아가지고 맛있어요. 그러면 본점 비교하면 좀... 본점이랑 거의 많이 똑같아. 근데 왠지 본점만의 그 깊은 맛 있잖아. 본점이 어디서? 제주도. 이 마늘이 상당히 중요한 거 같아. 마늘 중요해. 하베트처럼 먹게 가라고. 이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위험일 수도 있는데. 근데 내가 며칠 전부터 이상하게 계속 흥해가져. 평고마비. 평고마비? 사람들이 협찬 받았나 오해할 거야.
아니 협찬이라도 그냥 두 그릇을 안 먹냐. 내가 진짜 국밥을 너무 좋아하니까 이렇게 먹는 거지. 내 뭐 절대 협찬 안 돼요. 그냥 저의 단골집 맛집입니다. 믿어주십시오. 15분씩.